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또 벤츠 차량이 차가 쭉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벤츠 C, 벤츠 E, GLC 뭐 이렇게 차가 막 쭉쭉 입고되고 있네요. 하, 멀리 김해에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업체하고 프렌들리 업체인 존소리에서 이렇게 한 대가 입고되었습니다. 존소리에서 뭐 다른 거 작업 시공하셨던 것 같은데요. 존소리에서는 사고 수리 판금 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A1 오토 서비스 자동차 피부과로 이렇게 차가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차주님이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이 차가 손상이 조금 큰데요. 어디 한 부분에 난 사고가 아니고 쭉 손상이 난 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비공장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괜찮다 보니까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님의 이 마음 안타까운 슬픔이 느껴집니다. 아유, 어떡하겠어요. 사람 안 다친 사고입니다.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 벤츠 E클래스 아직도 따뜻따뜻합니다. 새 차입니다. 딱 보면은 이제 아시겠죠? 트럭 모서리 적재함에 쫙 스친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패널이 철판이 아니고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찢어져 버려요. 프론트 범퍼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프론트 범퍼, 센서, 라이트, 쭉 펜더 손상 있고요. 펜더 교체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찌그러졌어요. 막 으깍광징창 됐어요. 그리고 도어도 이렇게 찢어져 버렸죠. 백미라 날라가 버렸어요. 백미라 뭐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하고요. 리어 도어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리어 손잡이 캐치 부분, 리어 도어 빵꾸 났고, 리어 펜더는 살리려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벤츠 센터 가시면 리어 펜더도 잘라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또 오셨고, 작업이 앞전에 했던 거에 또 마음에 들어서도 오셨어요. 이 정도 부셔지면요, 수리비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부속이 제가 얼른 따져봐도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라이트 한 개 300만 원씩이에요. 범퍼 100만 원, 펜더 50만 원, 문짝 100만 원, 뒷문짝 100만 원, 휠 100만 원, 뭐 했다면 100만 원이에요. 그냥 휠 깎였죠. 깎였는데 보니까는 휠이 비싼 휠이에요. AMG 휠인데 휠이 벌써 15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백미라 있죠. 백미라 요즘에는요 밑에 어라운드 뷰가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미라 이렇게 뒤만 비춰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미라도 그냥 하다 보면 1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요즘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교체해야 돼요. 부속은 주문을 해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 모델, 이 벤츠 E클래스 모델 부속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있어서, 한 시간 전에 있어서 주문하면은 재고가 빠지고 없고, 국내 재고가 없고, 이런, 부품들이 워낙 많은데요. 부속 구하는 게 또 일입니다. 하지만 부속은 저하고 오랫동안 손발 맞추고 있는 2H 파츠에서 공수를 다 해줍니다.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못 구하는 거 있으면 이분한테 얘기하면은 그래도 다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요. 뭐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작업 진행될 겁니다. 천천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시간 조금 걸리는 사고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래도 빠르게 구속을 구했습니다. 기존에 손상이 있던 팬더 도어 탈거하고 이제 세문짝이를 붙였는데요. 세문짝 붙이면서도 단차 부분이나 차대가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조정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닌지를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리어설을 90% 이상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리어도 교체하고 난 뒤에 이 라인선 맞춰서 리어 팬더를 인출해내야 되는데요. 거기보다 많이 벌어졌죠. 이제 이 부분이 올라서야 되는데요. 지금도 100%는 아니에요. 왜? 조립하면서도 여기에 유리가 들어가고 유리 모터, 유리 기어, 도어 트립이 들어가게 되면 문짝이 몇 킬로 정도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문짝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맞춰놔도 몇 킬로가 무거워지면 살짝 처지게 돼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도어 대 도어끼리 보시면은 앞쪽 도어가 살짝 올라가게끔 항상 맞추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뒷문짝에 비해서 앞문짝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나머지 부분이 조립이 되고 나면 살짝 다시 처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리어 팬더 이제 판금합니다. 벤츠 측면 사고 차량 이제 도색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도색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교환건이 많아서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프론트 범퍼, 팬더 부속 한번 들어가고요. 이제 차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벤츠 차량 이제 90%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휠 타이어만 교체하고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넘어가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다든지 힘든 건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교체건이기 때문에 프론트 범퍼, 라이트, 팬더, 도어, 리어 도어까지 교체했고 나머지는 황금 도색인데 리어 팬더가 손상이 조금 있어서 찢어짐이 있어서 힘들었고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일단 외관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갑니다. 벤츠 E클래스 수리 완료했습니다.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에서 마무리 작업까지 끝났는데요. 그렇게 한 바퀴 쫙 돌아보면 뭐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시겠죠. 깨끗하게 완료가 다 끝나 있습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보조석으로 쫙 손상이 있었죠. 처음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되었어요. 색상 오차 없이 깨끗하게 완료되었고요. 범퍼, 팬더, 도어, 뒷도어, 백미러까지 전부 다 교체했고 휠 타이어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부속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타이어가 또 런플렛 타이어가 추가가 되면서 한 7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와, 부속 비쌉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론트 범퍼 교체를 했는데 프론트 범퍼가 142,000원 정도, 그리고 라이트가 344,900원 정도. 와, 라이트 비싸네요. 그리고 팬더가 보면은 579,000원, 요 친구가 579,000원에 프론트 도어 한번 볼게요. 프론트 도어가 119,300원, 뒷도어가 리어도가 132만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휠이 다른 것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AMG 마크도 찍혀있고 이래서 좀 비싸 보이던데 휠이 175만원 정도 여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부속이 들어갔는데요. 차는 뭐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되었고 백미라도 교체 다 했습니다. 백미라가 하우징, 커버, 유리, 밑에 카메라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친구도 교체 다 해서 점검 다 끝났습니다. 차 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리 잘 되었습니다.